마이너스 0.2%. 그런데 이후가 걱정. 경제 성장률 얘기죠? 그렇습니다. 이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죠. 예.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? 예. 연 0.5% 기준금리가 됐는데, 이날 금리 결정 이후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, 예. 방금 키워드로 본 마이너스 0.2%, 네. 마이너스 성장, 우리가 역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, 예. 역시 한국은행이 이 마이너스 0.2% 성장률을 전망을 했고, 이것은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현 상태에서 잦아드는 것을 가정을 했거든요. 네네. 만에 하나, 그러면 안 되겠지만, 네. 올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의 뭐 빠른 재유행이 나올 경우에는 마이너스 1.8%까지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다.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함께 내놨습니다. 네. 어쨌든 이게 민간 뭐 연구소 이런 데가 아니고, 뭐,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이렇게 역성장을 예측했다는 건 상당히 지금 경제 상황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겠어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뉴스를 보면 약간 혼동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실제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한 것과 역성장을 전망한 것과가 약간 혼동돼서 쓰이게 되는데요. 우리 역사상 한국 경제가 실제 끝났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딱 두 번이었습니다. 아, 두 번. 1980년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.6%였고. 아, 예. 그리고 이제 1998년 바로 IMF 외환위기 때였죠. 그렇죠. 그때 당시엔 마이너스 5.1%였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종종 지금 혼용되고 있는 게 2009년에 뭐 마이너스 성장이다.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. 2009년 7월에 한국은행이 아마도 그때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그렇죠. 힘들 것 같다라고 예. 해서 마이너스 1.6% 역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네, 네. 실제 2009년이 다 갔을 때를 봤더니 오히려 0.2% 턱걸이로 플러스 성장을 했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정말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IMF 사태 오일 쇼크 때만큼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행이 저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금리를 또 낮춰서 0.5%까지 낮췄는데 앞으로 이렇게 더 어려우면 더 낮아질 아직 공간이 남았을까요? 그런데 뭐 저는 오히려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것이요. 0.5가. 예, 0.5%가. 예. 왜냐면 우리의 기준금리에는 실효하한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. 아, 예. 이게 뭐냐면 현재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, 미국에. 그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의 기준금리를 좀 비교를 해서 네. 최소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0.5%포인트 정도는 더 높아야 된다. 예. 왜냐면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다라고 하면 네. 돈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자가 더 주는 곳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우리가 낮고 미국이 높다.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? 미국으로 갈 위험성이 있잖아요. 그렇겠죠.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미국보다는 0.5%는 높아야 된다. 네. 근데 현재 미국이 제로금리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낮춘 연 0.5%라는 기준금리가 거의 끝이 아닌가, 실효하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주 짧게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금리 낮아졌으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거 좀 떨어질까요? 바로는 안 떨어질 겁니다. 아 그래요? 왜냐하면 이 대출금리는 이제 금융채라고 해서 은행도 어디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을 조달하거든요. 네. 이 금리가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. 그런데 아.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아마도 한 2주 내로는 역시 대출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